네, MTN의 베스트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시간을 시리즈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소프트웨어 부분의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얘기할 텐데 타이틀이 조금 험하게 달려 있죠. 예, 고난의 인터넷 기업이라고 달려 있고요. 그 가운데 대안주를 찾으려는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게 이제 국내 인터넷이나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그나마도 안 좋지만 사실은 글로벌 업체들 뭐 구글이나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이 워낙 잘 가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우리가 처져 있는 것도 영향이 있을 텐데 대표주인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게 부진하죠. 실적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업황이나 실적이 안 나는 주가도 부진한 이유는 어디 있는 건가요? 네, 연초 이후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인터넷 기업들의 주가가 30% 이상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예. 원인을 찾아보면 뭐 미국 금리 인상 같은 매크로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네. 내부적인 요인이 저희는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둘다 매출 성장성이 둔화가 되고 수익성도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부진의 두 가지 요인은 크게 네. 이제 구조적으로 비용이 증가를 하고 있고, 또 핵심 광고 매출 같은 경우도 성장성이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비용 증가는 우선 페이 관련된 지급 수수료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부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은 간편결제를 출시하면서 경쟁적으로 이 간편결제를 키우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급 수수료나 광고비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페이 관련된 부분들은 매출보다 비용이 더큰 그런 적자 구조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매출이 커질수록 지금 비용도 같이 증가하는 구조이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은 AI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신사업 관련된 개발 인력, 이런 인력 증원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매년 보통 500명 정도의 인력을 뽑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2,000명 이상 인원을 채용을 했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매년 500명 이상씩 인원을 꾸준하게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 같은 고정비 성격의 비용을 구조적으로 증가를 시키고 있어서 비용단이 한 단계 더 올라왔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비용이 올라와도 사실 매출이 더 크게 성장을 하면 영업이익이 올라가겠지만 매출 같은 경우도 핵심적인 광고 매출 성장률이 계속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광고 매출 같은 경우는 네이버의 경우 커머스 매출 제외한 핵심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이미 10% 이하로 매출 성장률이 둔화가 됐는데요. 이유를 찾아보면 지금 포털에 그냥 전통적인 검색 광고 매출 성장은 둔화가 되고 있고 지금 동영상 광고 같은 신규 상품들이 성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업체에 밀려서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기 있는 것이 가장 큰 구조적인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뭐 간편 결제도 사실 편리하고요. 뭐 AI라든지 뭐 음성인식 굉장히 관심을 끄는 부분들은 많은데 그 얘기는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네요. 수익은 안 맞습니다. 나고요. 정부의 규제도 주가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뭐 특별히 카카오 같은 뭐 카카오뱅크나 뭐 금융 이런 쪽의 규제를 얘기하는 건가요? 규제가 인터넷 네. 기업들에게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지금 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네이버에 계속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몇년 전부터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를 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을 하고 이해진 전그 창립자를 총수로 지정을 함에 따라서 전 이해진 이장이 그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고요. 사외이사에서도 사임을 함에 따라서 이제 경영권에서는 완전히 손을 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리더십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 페이와 네이버 쇼핑에 관해서도 이제 메시지를 꺼내들어서 네이버 페이가 이제 네이버 쇼핑에 그 독점적인 결제 수단이 되지 못하게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수익성에 좀 악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여러 가지 규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군요. 뭐 업종 분석하시는 분들은 좀 답답한, 뭐 업계에서는 물론이고요. 그러면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인터넷 대표주들의 하반기 전망 혹은 좀 돌파구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반기에도 저희가 봤을 네. 땐 이런 비용 증가와 그리고 매출 성장성 둔화, 이런 구조적인 성장률 둔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예. 때문에 이익 성장을 기반으로 한 주가 상승은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경우에는 이제 모멘텀 기반으로 새로운 뉴스, 긍정적인 뉴스 플로우들을 살펴봐야지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인에서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 라인 파이낸셜의 사업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인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라인 파이낸셜 설립을 해서 다양한 핀테크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하반기에 이제 보험 판매라든지 아니면 테마 투자 이런 메신저와 연동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들이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당장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크게 발생은 하지는 않겠지만 사업 지표 예를 들어 뭐 이용자 숫자라든지 아니면 거래 규모 이런 것들이 빠르게 호전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 라인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이런 것들이 네이버의 주가 반등을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이익 반등이 크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모멘텀 부분을 기대를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카카오는 상대적으로 모멘텀이 굉장히 풍부하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의 IPO 같은 경우도 3분기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모빌리티 같은 경우 상반기에 이제 수익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하반기에는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택시에 5,000원짜리 즉시 배차 서비스를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 카풀 서비스 연계 이런 것들이 모빌리티의 기업 가치를 올려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라운드 X 같은 경우에서 출시할 그 블록체인 그 플랫폼 출시도 하반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주가 상승에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MTN 베스트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인터넷 소프트웨어 업종 삼성증권의 오동환 연구원 만나고 있고요. 예, 이제 그러면 기업별로 해서 좀 쭉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목표가를 100만 원에서 86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셨네요. 지금은 73만 9천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 네이버에 대한 판단 좀 해주십시오. 네이버의 주가가 최근 뭐 1, 2주 동안에 약간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최근의 반등은 아까 말씀드린 그 라인페이와 라인파이낸셜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올해 네이버와 라인의 연결 기준 실적을 봤을 경우 실적은 계속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으로 인건비가 증가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매출 성장률도 여전히 둔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는 2분기나 3분기, 4분기까지도 계속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정적 내용, 긍정적 내용들이 상충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바닥이다라고 확신하기는 좀 어렵고요. 주가도 지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12개월 포워드 PE 기준으로 33배 정도 됩니다. 이거는 과거 3년 동안 평균적으로 25배에서 40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던 점을 고려하면 밴드 중반 정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방, 하방, 양방으로 모두 변동성이 크게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 게임즈 상장에 대한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하면서 최근에 역시 기대감으로 좀 올라오는데요. 카카오 판단은요? 카카오도 절대적인 영업이익은 2분기부터는 반등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분기에 카카오의 배틀그라운드 수익화가 예. 이루어지고 카카오 M 관련된 일회성 비용도 빠지기 때문에 1분기 대비해서는 크게 반등을 하겠지만 여전히 컨센서스 대비나 아니면 전년 기준,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많이 빠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실적 반등을 통한 주가 상승은 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이제 PE나 PSR 밸류에이션은 너무 비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SOTP 밸류에이션으로 자회사의 주요 가치를 합산한 밸류에이션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SOTP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경우는 보수적으로 카카오뱅크의 밸류에이션을 해봐도 한 8조에서 9조 정도 시가총액이면 저희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바닥권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주가로 따지면 10에서 11만 원 정도가 카카오의 바닥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경우 주가가 더 상승 가능성은 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급격하게 모멘텀을 가지고 돌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업종 대표주 네이버와 카카오의 부진을 대체할 대안주로서의 종목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키워드가 버티컬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버티컬 플랫폼 관련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해 주세요. 네, 버티컬 플랫폼이라고 함은 특정 산업에서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그 산업에서 구조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는 플랫폼 회사들을 네.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버티컬 플랫폼 같은 업체들은 기준이 특정 산업 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 그리고 영업 레버리지가 나는 회사 그리고 글로벌 피어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적인 회사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저희는 버티컬 플랫폼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가 되나요? 버티컬 플랫폼이라고 하면 굳이 번역을 좀 하자면 굳이 번역을 하자면 네. 틈새 시장에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틈새 플랫폼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 몇 개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가 이제 더존 비즈온입니다. 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더존 비즈온 네. 같은 경우는 국내 대표적인 그 ERP 회사이고요. 예.
그래서 기업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그 전산화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 ERP 시장이 한 7에서 8% 정도 매년 안정적으로 성장한 데 비해서 과거 한 3년 동안 15%의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해왔는데요. 이 기반에는 그 국내 중소,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한 높은 그 점유율이 기반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중소 기업군 상품에서 조금 더 큰 기업들, 중견 기업 상품, 그리고 대기업 상품까지 계속 상품군을 확대해 나가면서 지금 매출 성장률을 계속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존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패키지 형태로 ERP 솔루션을 제공을 했다라고 하면 2011년부터는 이거를 클라우드 형태로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언제든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공을 함에 따라서 기존의 라이선스 매출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고성장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기존의 SAP 같은 그런 글로벌 외산 기업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 대기업 그룹사 물량들도 지금 수주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쪽 시장으로 진출도 굉장히 유망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5인 이하의 사업장을 가진 좀 중소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하고라는 무료 기반 플랫폼을 내년에 출시할 예정인데요. 이 플랫폼이 출시가 되면 기존에 ERP를 사용하지 않았던 굉장히 많은 소수의 소형 그 사업자들이 ERP를 사용하게 되면서 유지보수 매출이 증가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그 구매 관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 그리고 MRO 같은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더전 비전은 목표가 7만 1,000원으로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가는 5만 8,900원을 가고 있고요. 다음이 이제 취업 포털 관련 기업 사람인 HR인데요. 사람인 HR은 이 모멘텀 최근 주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네. 사람인 HR 같은 경우는 연초 이후로 주가가 좀 많이 좀 빠진 상황입니다. 예. 사람인 HR을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 정규직 기반의 온라인 취업 포털 회사고요. 국내 시장을 잡코리아와 함께 80% 이상을 가지고 있고 잡코리아 대비해서 매출이 더 많이 나오고 국내 1위의 취업 정보 회사입니다. 매출이 연초 이후로 빠진 이유는 국내 그 취업 시장 자체가 상반기에 그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공공기관에서 취업을 줄였기 때문에 매출 성장률이 한 자릿대로 떨어졌기 때문이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하반기에 다시 이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취업이 정상화된다라고 하면 다시 공채시장이 살아나면서 매출 성장률이 과거 한 3년 동안 했던 것처럼 10% 중반대, 영업이익도 20%대의 성장률을 회복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람인 HR 현재 주가 2만 150원 보고 계신데 혹시 목표가 2만 7천원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마지막 기업 민엔지입니다. 최근에 뭐 이 전자결제라든지 혹은 뭐 4차 산업 관련주로도 부각돼서 많이 아실 텐데 민엔지 얘기해 주십시오. 네, 민엔지 같은 경우는 본사와 그 자회사 세틀뱅크로 구성이 되는데요. 본사 같은 경우는 그 통신 3사와 제휴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매출이 20%대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자회사인 세틀뱅크인데요. 세틀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은행 계좌를 연결해서 간편결제 업체들에게 간편계좌 솔루션을 제공하는 일종의 그 계좌 기반의 PG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페이코 같은 간편결제 업체들이 민엔지의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신용카드 기반의 결제가 수수료가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더 수수료가 저렴한 그 통장 계좌 기반의 그 결제 솔루션을 지금 지지를 하면서 이쪽으로 프로모션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 매출이 매년 한 200% 이상씩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민엔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MTN 베스트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인터넷 소프트웨어 업종이죠. 삼성증권 오동환 연구원과 함께했는데요. 예, 인터넷 업종에 대해서 정리가 좀 싹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